해평 지업은 무상이요. 아, 태평 세월에 모든 그,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큰 정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데 있어서는 상이 없다. 허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야노가 풍지순이로다. 아주 이름는 한그러운 노인네들은 노인의 그 가풍한 생활은 그 말이 아주 지극히 아주 순하다. 그거는 모든 허생이 없는 거로. 지간 총가 사음이여 다못 촌늙은이들이 아주 모이가지고 노래를 부리고 또한 그 모든 그 집단들이 그 술을 마시는 데 있어 그것만 관계한다. 낮에 순등 요인이리요. 이에 어찌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어진 것을 알라고 하지 아니한다. 태평세열은 막 그런 것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 요선의 그 덕과 어짐을 초월하고 자 할진데 우리가 일생생활에 이 부처님의 그 참나, 참나를 알므로 인해서 이렇게 숭고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에 항상 화두를 들고 딱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참나를 모르는 분은 모든 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으니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아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것은 참 의심이 일념이 지속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념이 지속이 되면 홀연히 도가 열립니다.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 이거나 가장 쉬운 수양법이면서 모든 그 삼생어 과거 현재 미래어 삼생어 습기를 막 한 칸으로 다 비어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은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아들 내 가자가 꼬는 식이다. 그러면 해운정사는 백두대간이 이천리를 내려와서 이거 천하 명당을 한 자리 잡은 겁니다. 백두산에서 이천리를 내려왔다. 삼척을 삼천리 강산이라 하지만 이제 동에서 또 이제 서가 이제 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행이 이제 합해서 삼천리가 되는 법입니다. 이천리를 내려와가지고 다 동해로 백두산으로 태백으로 동해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 뒷산은 아주 막 그 일자로 뻗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다 우뚝 서서가지고 이 해운대 이 해운정사의 대명당의 길지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 조화를 이루었다. 뒷산이 막 굽이굽이 쳐서 막 재주로 했고 좌우로 막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데다가 무변대가 아주 일자로 가리가 있습니다. 일자로 딱 놓여 이 천하 명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당은 이 세상 그 보통 사람은 눈에는 띄질 않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명당을 잡아놓으니 천하 풍수가 와서 막 칭찬을 합니다. 팔공산 그 동화사 그 팔공산 그 우리나라 그 대 그 명산이요 그 유교 임진왜란에도 막 무난히 남긴 그러한 대명산인데 그 이제 부처님 그 사리를 제일 많이 모신 그러한 그런 도량입니다. 그 도량이 막 오늘날까지 몇천 년 내렸지만 천하 명당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그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슨 인연인고 그 내 눈에 띄가지고 행국선사가 딱 부두를 갖다 모시노니 막 그 우리나라 4대 보궁이 있지만 그런 터가 없습니다. 이런 터가 그래서
그 명단이란 그 눈을 띈다는 것은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운장사 명단에다가 그 803 한국선사업 부도에다가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 그 비할 그런 명단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명단을 쫓아서 우리가 정진을 잘 하고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 10년간 그 부산 시장을 지내고 이번에 졸업한 허 시장도 네, 제일 먼저 막 해운정사를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와서 막 지극정도 다 참배를 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1년이 막 무난히 잘 넘어간다는 게 그래 10년을 그 새만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 서 시장, 그 서병수 시장 아버지가 여 막 한 막 5, 6년 그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했는데. 여 이번에 선거 딱 그 등록을 해놓고는 출마 등록했는데, 네, 그 무슨 선생한테 막 뒤진다 말이 여론조사야. 한 일주일 나왔더고, 나 그 저 인터뷰를 하는데, 예. 내는 무종거다 그렇게 인터뷰가 나요. 그래 내 여론에 밀리는 게 야당. 그래서 하루 내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무소속이라는 그 말이 뭐였냐고. 어? 아버지가 여기서 4년간 회장을 지내고 여기 또 뭐 서시장도 자주 뭐 아버지 따라서 와서 기도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경한 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그, 저, 다시, 저, 인터뷰를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산은 이 불자가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열 집을 탁발을 하면 7병 불자 집이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다, 무소식사라는 걸 거듭고, 다시, 내는 저, 해운정사 그 부치는 4년간 신도회장을 지냈고, 나도 시간만 있으면 가서 기도도 올리고 그래서 내가 불자 옵시다 그렇게 공부를 하라 해. 그 시키는 대로 그리 하더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일주일 후에는 이제 참 근소한 차로만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여 저 해운대 구청장 3번을 했습니다. 여 이제 서병수 후임을 그 맡아가지고 3번을 했는데. 여기를 막 후보자들이 건 막 8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천을 받겠다고 막 그랬는데 하루는 그 올라왔더만이에요. 스님이 이 공천이 여러분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아주 상대가 막 센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중앙에서 지금 막 다른 일을 지금 공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앉혀놓고 이제 그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 이제 지금 이번 국회의원 나오려는 그 분은 이제 10년간 그 여 구청장을 잘 해서 해운대 그 국마다 동네마다 발전을 많이 고루고루 하고 해서 큰 막 신망을 얻고 있는데 예. 그런 분을 공천을 안 주고 누구를 주려고 그래 생각을 다른데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100% 막 큰 힘이 되고 당선이 되니 예. 그리 이분을 주는 게 좋겠다 앉혀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공천 사무총장하고 그래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 이제 그 사람한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해운정사는 이제 이 해운대가 발전하는 것은 야 그 길지에 딱 그 부처님이 궁전절이 딱 자리 잡으니까 이제 해운대가 이렇게 막 발전합니다. 부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해운대의 이름을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정기라는 것은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부처님 도량이나 그 명당의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성취를 이루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백핑어 대, 그, 만불을, 그, 모신 지장보살, 그었다가 이제, 그, 조상, 그, 입회를 모시는, 그렇게 원력으로 세워가지고 다 하니, 막, 그건 만기가 다 모시졌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명당에, 이제, 조상을 모신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슬슬 풀리갑니다. 그래, 이제, 그, 이제, 그, 기도하는 이나 일심으로서 아주 부처님 전에 아주 발언을 하면서 명호로 부르면서 또 절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에 절을 하면서 지극정성하면은 막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길지에서 이제 지극정성 막 기도를 하고 조상 천도를 하고 막 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도 막 껍데기 막 기도를 하고 간세음보살로 지장보살을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는 아주 간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고 일어날 때 뭐 다른 생각이 다 없고 오로지 우리 아들 막 합격을 빈다든가 사음번창을 한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지극한 마음에서 그래 또 간절히 그 발언하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막 대명당 좋다고 해가지고 따서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아주 하도가 싫으면 하면 막 자연히 순일이 되거든요. 일념이 쭉 지속되는 과정이 아야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조건을 갖춘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절이 뭐 만약에 있는 게 되지만 여 산성에 와서 절진 제가 아마 45년 되었습니다. 45년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원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종재인 되는 거 보세요. 그 대지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 명당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어딜마 착실하고 있으면 모든 천룡팔부 부처님이 다 도와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이러한 자세에서 이제 정진을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다 100%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법을 28대, 25대 그 조사님이 이은 그 인연을 이제 본문을 하고 또 25대 바사사다 존자로부터 법을 이은 또 그분을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서 좋은 인연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고 용맹심을 내어서 이제 우리가 정진에 몰두하면 개개인이 다 도인이 되고 부처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로 그 모든 깨달은 그 인연을 들은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모든 분들도 이제 사심없이 아주 바른 생각으로 신심을 내서 참선 정진을 하면 개개인이 다 도인이 되고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연기를 본문을 설합니다. 제 25조 5대 그 도인 진리를 깨달은 이제 부처님 법을 이으신 바사사다라는 그 존재는 인도 개빙국 출신으로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셔가지고 인도에서 법을 펴셨거든요. 바라몬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부처님 법을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애도 집안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적행이요 고요적제 행함이요 행하량제요. 어머니의 이름은 상한냉이라 항상 편안한 낙을 누린다는 그러한 이름인데 태몽은 어머니의 꿈에 신기로운 사람이 아주 신기로운 사람이 보배칼을 들고 와서 큰 장검의 보배칼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마 네가 한 큰 좋은 칼을 장검을 와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곧 잉태하여 다리 막 열 다리 다 참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태를 했다 그 말이에요. 희우하게도 항상 왼손을 꽉 쥐고 패지 아니했다. 아이가 나 크는 과정에 왼손은 패지 안다면 항상 쥐고 있다.
그래서 사자존자, 사자존자를 만나 법문을 듣고 옛 인연을 깨닫고 부처님을 깨달은 시민법을 비밀히 전해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예, 사자존자를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심을 내가지고 법문을, 법을 이어받았다. 한때 24조 사자존자께서 개빈국에서, 개빈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교화를 할 때, 부처님 법을 폐실 때, 다섯 애도 무리를 항복받아, 다섯 가지 그 애도 무리들을 항복을 받아 교화하시니, 그 명성이 멀고 가까운 데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자존자의 고준한 명성이 자제함으로 덕행거사는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꽉 쥐고 폐지 못하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고자 아들을 데리고 사자도인을 친견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다인데 이 사자 마늘 다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꽉 쥐고는 폐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왼손을 폐지 아니어 주먹을 항상 쥐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오건대 존자께서 이 아이의 전생 인연을 보여주옵소서. 어째서 아이가 나가지고 왼손을 펴지 않는고 무슨 연구가 있는고 그 연유를 좀 말해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적행거사가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니 존자께서 사다 그 동자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딱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사다야, 이제 내 구슬을 돌려다오.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고. 주먹을 딱 왼손을 쥐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사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 구슬을 이제 돌려다오. 그랬습니다. 구슬을 한번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다야, 이제 구슬을 돌려다오. 이 말 끝에 참으로 희유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다 동자가 갑자기 손을 펴고 그 쥐었던 손을 딱 빼고 구슬을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구슬을 하나 쥐고 있었어요. 구슬을 딱 펴고는 그 도인 스님에게 딱 갖다 올렸단 말이에요. 이를 본 대중들은 모두가 깜짝 놀래 어리둥절해 있는데 사자도인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바사라는 동자를 데리고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서해 용왕의 그 고향청을 용궁의 고향청을 받고 갔다가 구슬 보시를 받아서 바사에게 맡겼는데 그 바사에게 전생에 그 맡겼는데 이제 도로 돌려주는 것이니 대중들은 놀랄 것이 없다. 전생에 맡기는 구슬이단 말이야. 이처럼 희우한 광경을 접하고 전생 인연을 알게 된 장자는 사다가 출가의 뜻을 내므로 받아들여 출가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출가하게 했다. 사다동자는 이 같은 인연으로 사자존자 도인에게 구족계를 이제 받았는데 비구가 되었는데 전생의 인연 따라 바사사다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비구가 되었으니 이제 비구 출가 이름을 받아야 되거든. 바사사다 스님은 이후로 스승의 지도를 받아 빈틈없는 용맹정진으로 마침내 대오 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착실히 아주 하두가 실험해서 1년 3매가 지도에 대해서 막 크게 심성을 보았다 깨달았다. 사자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시민법을 전해받아 부처님과 그 조사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법맥의 정맥을 제22조가 되었습니다. 22조 그 부처님법을 이어받았다. 이제 그대에게 열애의 바른법 진리의 안목을 전하노니 잘 보호하여 미래의 유정을 두루두루 구제토록 할지어다. 모든 중생을 법문을 많이 해서 많이 지도할지어다. 한때 나의 수승이 비밀리 예언하신 바가 있었는데, 수승 그 스님이 비밀리 예언하신 바가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곳으로 떠나 남쪽으로 가서 법을 펴도록 하여라. 법을 이제 제자에게 전하면서 여기 이 나라에 머물지 말고 정 남쪽으로 다른 나라를 가서 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수승의 가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전법계를 전해 받았습니다. 인증서, 전법계는 인증서입니다. 도를 잘 깨달았다 인증서입니다. 정서를 지겐 시에 지겐 구시심이라. 당신 직직인하니 직엔직 우금이로다. 바른게 직엔을 바른 안목을 설할 때에 지와 견이 암과 봄이 다 이 마음이라. 마음이 알고 마음이 봄이라. 응당 마음이 곧 직엔이니 마음이 그 곧 직엔이 아는 바니 직엔이란 곧 지금 그대로이다. 그대로 보는 그대로다. 기빈국에 다가올 한란 때문에 그 재란이 이제 기빈국에 이제 오기 되가 있거든요. 때문에 수승인 사자 존재로부터 다른 나라로 가서 교화할 것을 명을 받은 바사사다 존재는 중생 그 제도를 위해서 남인도로 행해 곧장 걸음을 걸어 옮겼습니다. 남인도로 갔다. 그렇게 남인도로 가는 길에 중인도에 이르러 어리석은 무리를 만나 교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또 교화를 많이 했다. 지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법을 이어받은 대선지식이 중인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성이라는 국왕이 나라 임금이 바사사다 존자에게 예를 갖추어 고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부터 국왕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무아존자라는 애도가 있어 바사사다 존자가 공경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애도가. 애도는 무아존이 생각하기를 논의를 일으켜 땡이 이긴다면 그 승리를 확고히 굳히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아존자는 국왕의 앞에서 바사사다 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잠잠코 하는 토론을 압니다. 말을 빌리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사사다 존자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승부를 아는가 그랬습니다. 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치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이치라 하는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무심을 이치라 합니다. 무심을 이치라 하거든요. 외도가 이와 같이 말하니 바사사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미 무심이라 할진된 어찌 이치를 얻었으리요.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야. 하시니 외도가 말하기를 제가 무심이라고 한 것은 이름일 뿐이지 이치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하기를 무심은 이름일 뿐 이치가 아니라 하지만 마음 아님이 이치인 것이지 마음 아님이 이치인 것이지 그것은 이름이 아닌지라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존자의 말씀이 이와 같으므로 예도가 반문하기를 마땅히 이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치를 분별합니까 하고 물으니 오히려
바사사다 존자께서 반문하시기를 이름이 이치가 아니라면 이치가 아닌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그랬습니다. 하시니 예도가 말하였습니다. 이치 아니면 분별하는 이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지 이름은 없습니다 했거든요. 바사존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이미 이름이 아니라면 이치도 이치가 아닌지라. 그러면 분별하는 자는 이 누구이며 어떤 물건을 분별하는가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사사다존자께서 59회를 문답으로 반박하여 따지니 예도가 논리가 다하고 말이 맥히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도를 굴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도로부터 항복받은 뒤 바사사다존자께서 호련히 북쪽을 행하여 합장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북쪽을 행해서 합장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나후 스승이시여 사자존자께서 오늘 하를 당하시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로구나. 그리고는 곧 국왕을 하직하고 떠난 남인도에 이르러 산골짜기에서 깊이 응거하여 지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 응가하여 지냈다. 그러다가 때가 됨에 따라 바깥에 나오셨는데 그 당시 남인도의 천덕이라는 국왕이 나라에 대선지식이 놔두신 것을 알고 바사사다존자를 맞이하여 고향을 올렸습니다. 큰 도인이 오셨다 해서 고향을 올렸다. 천덕 국왕에게는 두 왕자가 있었는데 한 왕자는 포악하고 힘도 세었으나 다른 그 왕자는 부드러우나 항시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둘이 있었는데 한 왕자는 아들은 막 힘이 세고 포악하고 한 왕자는 항시 착각했는데 막 병고에 시달린다. 바사사다존자께서 국왕이 두 왕자의 대해 고민하는 바를 알고 그 인연을 잘 설명해 주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니 국왕이 존자님을 더욱더 지극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주술로 주문으로서 예도를 거화하기도 하였는데 예도가 남몰래 바사사다 존자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오히려 그 외도가 하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외도가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다 던져 조사 스님에게 출가하기를 원함으로 존자께서는 출가를 받아들여 구족계를 비구계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뒤에 태자 득승이 왕위에 올랐는데 국왕이 예도를 승상함으로 인해 존자께 한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예도가 국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사사다는 불법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생 모르고 합니다. 바라건댄 대왕께서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 사람이 비록 성인이라 자칭하지만 특별한 이치를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사자존자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바사사다존자에 대한 신심이 투철하였던 불여밉다라는 태자가 부왕에게 살해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바사사다존자께서는 선왕의 고향까지 받으셔서 큰 위덕이 있는 분입니다. 어찌 시험하시려 하십니까? 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나 국왕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꾸짖고 태자를 옥에다 가두고는 바사사다존자님을 불러서 앉으란 말도 않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요망함이 없는데
대사께서 하는 것은 어떤 종파입니까? 그러거든요. 바사사다 존자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대왕의 나라에 예로부터 진실로 요망한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얻은 불법은 부처님의 종파입니다. 부처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입니다. 국왕이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이미 2100년이 넘었는데, 2100년이 넘었는데, 존자는 누구에게 법을 전해 받았습니까? 하거든요. 마하가섭 존자가 직접 부처님의 시민법을 전해 받으신 뒤로 차례차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24대 조사인 사자 존자에 이르렀는데 나는 사자 존자에게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듣건대는 사자 비구는 행옥을 면하지 못했다는데 어찌 뒷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나의 수승 사자 존자께서는 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에게 가사와 전법계를 전해주어서 법을 계승한다는 포시로 삼았습니다. 이에 국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신 가사가 어디에 있으며, 가사가 이제 가사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바사사다 존자께서 걸망 속에서 부처님은 그 입을 전한 그 가사를 꺼내어 보였는데, 이 또한 의심한 국악은 신하에게 그 가사를 태워버리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나무장작에 가사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희우하게도 불이 치솟았는데 강맹이 하늘을 찌르고 상스러운 구름이 땅을 덮었으며 하늘에서 네 가지 꽃비가 내리고 이상한 행기가 감돌았는데 오히려 그 가사는 오색이 더욱 선명해지니 나무가 다 탄 뒤에도 가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국왕은 이 같은 상스러움을 보고서야 비로소 발심하고 자미를 구하였으며 왕궁 안에 탑을 세워 그 안에서 가사를 모시고 고향토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로는 지배의 제자 되는 예로부터 바사사다 존자님을 받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사사다 존자께서 불법을 계승한 조사임이 밝혀지니 옥에 갇혔던 불여밀다 태자도 풀어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이제 막 불미스러운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옥에다 갖다 뒀거든요. 이제 그 아들을 풀어놨다. 불여밀다가 이 인연으로 출가하여 아주 바른 수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 바사밀타 존자께서는 법을 전하시고 그 이제 왕자에게 이제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을 전했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바사사다 존자께서 삼매의 불을 나타내었다. 앉아 있는데 삼매의 불이 스스로 지혜의 불이만 발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몸을 태우니 팽지에 쌓인 사리가 한자나 되었습니다. 사리야. 이 몸뚱이는 하나 화장을 했는데 막 잔뜩 막 그 사리가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득승 국왕이 직접 부두를 세워 봉안하였습니다. 이때가 중국 동진의 제1대 원제 8년 을유년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바사사다 존자를 찬탄하였습니다. 글을 지었습니다. 바사사다여 구의반연이라 미봉작자로 종불개건이로다 제25조사 바사사다 존자께서 오래전에 반연을 여의었지만
지음자 일꾼을 만나지 못해, 그 진리를 깨달은 제자를 만나지 못해, 끝내 주먹을 열지 않음이라도 주먹을 딱 쥐고 있었다, 이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가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전사 이발하고 도물교선이라 당신 명연하니 기가 은선이리요 스승의 가사와 바로를 전해 받으시고 다리와 나룻배가 되어 다리와 나룻배가 되어 여러 중생을 제도함이로다. 응당이 마음이 묘하게 봄이니 어찌 말을 빌어 밝히리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이제 부처님 법을 26대로 이은 불여밀다 존자를 이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26대 그 불여밀다 존자는 남인도 득승국왕의 태자로 태어났는데, 당시 남인도에는 25조 바사사다 존자께서 득승국왕의 부왕이었던 천덕국왕 때부터 공경을 받아 법을 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득승국왕은 이도를 숭상하였는데 한때 이도 몰락에 넘어가 바사사다 존자님의 법을 의심하여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를 말리던 불여밀다 태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부모가 그 임금이 헐라니 뭐 그런 말이니까 막 아들을 감옥 가다 빌었다 그 말이에요. 불여밀다는 궁궐의 깊은 감옥에 갇히어 음식도 얻지 못하게 되자 말하였습니다. 내가 법을 이해했던 이후로 지금 이와 같이 목마른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구제받겠는가. 그러자 하늘에서 흰 젖줄을 내리어 불여밀다의 입에 부으니 감로와 같이 맛이 있었는데, 그 하늘에 고무줄이 쭉 나가지 입에 담아 대니 뭐가 그 막 참 감로와 같은 맛이 막 흘러나왔다. 곧 몸이 거뜬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불여밀다는 이 같은 신묘한 법에 큰 신심이 났습니다. 내가 만일 이 궁을 벗어나면 바로 출가하여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옥에서 나오게 되면 막 출가해서 이제 그 스님 찾아가서 이제 내가 돌을 잘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득승국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여밀다 태자를 풀어주니 바로 나와서 바사사다 존자를 칭견하여 출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존자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출가하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함인고 어째서 출가를 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출가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다는 그 것입니다. 제가 출가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하는고. 세속의 일입니다. 세상 그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부처님의 일을 하겠다. 이 부처님의 견성법을 닦아서 동의되겠다. 동의되어서 강도 중생을 하겠다. 많은 중생을 지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사사다 존자께서 태자의 영특함에 감탄하여 불여밀다 태자의 지혜가 하늘까지 미칠 듯하니 반드시 여러 성인들이 다시 강림하신 몸이 틀림이 없도다. 여러 성인들이 강림을 한 몸이다. 여래께서 큰 자비로서 이 태자를 나에게 보내시어 불사를 돕게 하셨도다 하고 크게 기뻐하시고는 불여밀다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출가해라. 그런 뒤 불여밀다가 왕궁에서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땅이 진동하는 등 여러 가지 영험하고 상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로 불여밀다 스님은
바사사다 존자 곁을 6년간 떠나지 않고 시봉하며 흐트러짐 없이 바른 그 참선 수행으로 마침내 부처님의 진리의 대도를 증득하였습니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께서는 불어밀다의 안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26대조로 부촉하는 시민법을 전했습니다. 제자로 삼았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찌 오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부처님과 조사의 시민법을 잘 받아 지켜서 유정들을 모든 일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라. 그리고는 나의 계송을 받아라. 이 인증서를 줬습니다. 성인 설직엔 당기 무비시 악음 오진성 무도 역비리라. 성인이 직엔을 말씀하시니 경계에 당하여 옳지 않음이 없도다. 내가 지금 참 성품을 깨달은 것에는 도도 없고 또한 이지도 없음이라. 불어밀다 스님이 이 같은 전법계 인증선을 함께 가사를 전해받고는 바사사다 존자께 여쭈었습니다. 법인 가사를 계속하여서 전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이 법인 가사는 한란 때문에 임시 증명을 상기 위함이라 그대의 몸에는 한란이 없을 것이니 가사를 전할 필요가 없느니라. 덕화가 시방에 퍼지면 사람들이 자연히 믿고 행해 올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불어밀다 스님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불어밀다 존자께서 이렇게 시민법을 전해받은 뒤로 부처님법을 전해받은 뒤로는 남인도를 떠나 동인도로 항해했습니다. 동쪽 인도, 인도 땅이 참 느리거든요. 크거든. 당시 동인도 그 경고 국왕은 장조범지라는 예도를 스승으로 받들고 있었는데 불어밀다 존자께서 동인도에 다다를 쯤에 국왕과 예도는 모두 흰 서기가 위 아래로 뻗친 것을 보고 하늘에서 서기가 뻗친 것을 보고 보게 되었습니다. 경고 국왕이 예도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상서입니까? 하니 국왕이 예도는 불어밀다 존자가 동인도에 들어올 징조임을 미리 알았으나 경고 국왕의 마음이 불법으로 옮길까 걱정이 되어 거짓으로 거짓말을 했다. 악마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어찌 상서이겠습니까? 그리고는 곧 자기의 무리를 모아놓고 의논하였습니다. 불어밀다가 여기에 온다면 누가 그를 막아 꺾어버리겠는가? 그 이제 이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제각기 주술이 주문술이 있어서 천지를 움직이고 물과 불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실력을 의도가 갖춘 모양이야. 마침내 불어밀다 존자께서 동인도에 이르렀을 때 국왕이 머무는 성의 담 위에 검은 기운이 서린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담 위에 검은 기운이 서있다. 조그마한 한란이 있겠구나 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딱 담무에 서리가 있으니 하고는 바로 경고 국왕을 찾아가니 국왕이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무엇하려 이 조국에 오셨습니까?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중생을 제도하고자 왔습니다. 어떤 법으로 제도하시려 하십니까? 제각기 중생의 분류에 맞춰 제도하려 합니다. 중생은 가지가지 근기 따라 많이 있느니 그 근기를 따라서 제도를 한다. 이때 옆에 있던 장조범지 예도가 이 말을 듣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요술로서 큰 산을 변화해서 불어밀다 존자의 정수리 위에 얹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어밀다 존자께서는 손가락도 손가락으로 예도들을 가리키니 큰 산이 홀연히 예도 머리 위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장조본지와 그 무리들은 겁이 나서 모두가 불어밀다 존자에 기이했습니다. 다 이제 불어밀다 존자가 제자로 돌아왔다. 아이도들이 불어밀다 존자께서는 그들의 머리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기어 다시 손가락으로 그 산을 가리키니 즉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태산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고는 경고국왕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말해주어 글로 인하여 금진실한 불법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른 불법을 믿게 되었다. 이에 경고국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인도 이 나라에 성인이 나서 정법안장을 이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은 정법안장을 이을 것입니다. 성인이 나서. 그런 뒤로 불어밀다 존자께서는 반야도라 존자 제자를 얻어 시민법을 전하시고는 경고국왕에게 당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나는 교화할 인연이 다하여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재상승의 아주 불법을 잘 예호하실 일을 잊지 마옵소서 국왕에게 아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부좌를 털고 앉아 열반에 드시니다. 앉아서 막 앉은 채로 막 그만 열반에 드셨다. 적적 삼매의 열반이라 합니다. 드시니 삼매의 불이 일어나서 스스로 태워버렸다. 앉아가 있는데 지혜의 삼매 불이 일어서 스스로 몸띠를 화장을 하니 버렸다. 이에 경고 국왕이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워 모시고 지성으로 고향을 올렸습니다. 이때가 중국 동진의 제9대 호무제라는 임금 무자년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불어밀다 존자의 고준한 그 깨달은 법을 칭송하였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불어밀다의 승왕 당견이라 고헌 공빈의 행동 도행이로다. 26조 부처님 법을 26대째 이은 조 불어밀다 조사시여 거룩한 대왕의 경화를 받고 탄생하였나이다. 호화 찬란한 궁중의 안락과 비빈을 멀리하고 궁중 인자 왕자로 태어났거든요. 하고 도우행이 드높이 뛰어남이로다. 불법 동양이요 왕이 청갱이라 통감 치연하니 조당 건갱이로다. 부처님의 법을 대들보요 국왕과 대승 등이 우러러 보나 보았나이다. 우러러 국왕 대승이 우러러 다 봤단다. 더럽고 고운 것 한이 비춰보시니 더럽고 고운가 한이 비춰보시니 억대의 조사님의 조당에 그거 올리시어다. 억대의 조사님 전에 이제 조당 그 조사 전에 그거 근거 올리지요. 근거 우리였어요다. 근거 우리였. 근거울이었습니다. 근거울이 쭉 올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시의 대중은 25조 바사사다 존자와 26조 불어밀다 존자를 아시겠습니까? 두 분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절청 절청 개개행기요
대각경도 전신이기로다 나 무아이미 타볼. 이 부처님의 최고 깨달은 살림살이 맑음도 끊어졌고 점도 끊어져 객밖에 해내는 깃털이다. 객밖에 아주 현명한 깃털이요. 대각경도 전신이 이기로다 뿔을 쥐고 머리를 깨우며 전신 이기로다. 이 이제 축생 이루중행이라고 이제 축생이 되어서 막 아주 무해제재한 그러한 또 진리의 경계가 있습니다. 동의심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